팀장님, 어쨌든 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수급적인 이벤트였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아시아 시장이 고점 대비 한 1%씩은 다 밀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물량도 있었고, 공매도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매물이 나왔는데 그걸 다 받았죠, 개인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피 전체 지수예요. 장 초반에 뭐 전반적으로 차익 욕구들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계속 매물이 나왔지만 이걸 다 받았거든요, 개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스피 전체 지수는 그 뒤로 변화가 없었어요, 더 대체적으로. 올리지는 못했네요. 자, 근데 이게 대형주거든요. 코스피가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중형주. 중형주. 중형주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좀 매물이 변동, 원래 중형주,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때 변동성이 컸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소형주는 뭐 밑에도 없이 나쁘지 그냥 않아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종목 장세로 귀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좀 억눌렀다라면 개별 종목들의 변화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자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자료냐면 지난 3월 19일 날 저점 이후에 순매수 상위, 그러니까 각 그러니까 주체별로 각 주체별로 상위 종목들이에요. 개인들 보면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죠. 그러네요. 근데 봐봐요.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그다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것들을 LG화학, 2차전지하고 뭐 일부 비대면 관련주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없죠. 삼성에서 제일 많이 아니, 그 이제 막 개인들이 샀던 부분들 있죠. 샀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기관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은 파는 그런 고 섹터에 근데 그런 이제 개념이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었고 우리 지금도 화두가 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가분들이 매수를 할때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저점 이후에 상위 20개 종목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보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수익률이 오히려 시장보다 더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아까 종목만 얘기했고요. 상승, 그 제일 많이 순매수한 거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두 배짜리. ETF 쪽 많이 사신 거는 다 알고 계실 그쵸. 거예요. 이게 지수 하락에 대한 문제, 그 베팅을 하는 투자가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좀 수익률이 들어가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수익률이 좀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저는 같습니다. 팀장님 사실 ETF 매매는 외국인들 더 많이 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화두가 됐었죠. 그런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들,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일부가 또 튀었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순매수로 인해서, 지수는 그걸로 인해서 반등을 줬고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미국 증시도 일부 종목 빼놓고는 전부 다 빠졌어요. 한 1, 2%씩 다 빠졌어요.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증시보다 더 심했던 것 같은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증시였네요. 아니라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창의면을 나왔고, 유럽 증시는 1에서 2%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시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게 역대 보면 주식 분할 하고 나면 그날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로 치면 개발 증권사들, 그러니까 찰스 스왑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인 투자자들이 주문을 넣는데
지연돼요.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그 테슬라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폭등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도 4% 넘게 급등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물로 인해서 상승분을 고점 대비 한 1% 정도 뺐었고,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면 매물이 쏟아지는 이런 식의 변동성이, 각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이런 식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커서 지수가 하락하면 어제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들어오면서 매수의 기회를 가지면서 시장은 좀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근데 문제는 예. 신용 공여 한도가 거의 이제 한도에 거의 찼고요. 네. 신용이나 주식 담보 대출로는 이제 주식을 못 사거든요. 이제 사더라도 지금 이제 한계가 좀 있고요. 이제 고객 예탁금들이 지금 들어오기는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증가한 거는 뭐 일부 IPO 업종들 있죠. 그와 관련된 종목도 청약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온 것들이 네. 고객 예탁금으로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식 안 사거든요. 좀 이따가 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이고, 전세 가격 좀 올라갈 때, 전세 대란이 급등을 할 때 또 예탁금이 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의 사실은 6월 8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을 하다가 뭐 올라가더라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장세, 이게 두 개로 나눠보면 6월 8일 이후에 개인 투자가 분들의 지수 상승의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많이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지수 변동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한된, 소위 제한된 자금,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을 가지고 아예 한 종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올인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베팅을 돌아다니는 하시거나, 거죠. 예, 이번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그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테슬라나 애플 움직이는 걸 보는 말입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